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오빠 준이에요. 준이가 요즘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사진들이 조금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볼까 고민하다가 저희 직원분께서 요즘에 셀프 촬영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이도 셀프 촬영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멋지고 이쁘게 찍어서 사진을 좋은 곳에 많이 활용해 볼게요. 많이 들었나요? 오늘은 제가 사진을 또 찍어야 돼서 또 이렇게 샵에 와서 메이크업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프로필 사진은 얼굴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또 조언도 구하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면도는 하신 거죠? 면도는 사실은 오늘 조금 급해서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이 다 가려줄 거다 알아. 여러분들 미안해요. 나 원래는 머리 심판머리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이해해줘요. 지금은 심을 못 들여서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 식사하셨어요? 식사 다 하셨구나. 밥은 진짜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 아프지 말아요. 아프지 않기를 약속. 약속? 뭐 없어? 집에 체크난방 몇개 있어요? 체크난방, 되게 많아요. 되게 똑같아 보이죠? 맞아요.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다른데. 매일 같이 다르게 봐요. 어떻게 똑같은 건 매일 입을 거야? 똑같은 거는 못 입지. 운전할 때는 저 쳐요. 운전할 때는 되게 중요해서 일전에 준이가 그 브이로그라고 하죠. 거기에 올렸었는데 운전할 때는 항상 저 치고 운전해요. 그건 안전이 중요하니까. 준이의 안전보단 다른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모두의 안전. 너무 감사합니다. 짜잔. 셀프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 이따가 셀프 사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어볼게요. 준이의 메이크업 완성. 오늘 제가 촬영하게 될 포토이지에 왔어요. 소품들이 있어요. 어떤 게 어울릴지 한번 껴볼까요? 되게 귀엽다. 준이가 좋아하는 뿔테 안경. 준이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선택한 소품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사진 찍어 볼게요. 포토에이징 박스. 준이는 이걸로 수량은 두 개. 스케치 영상 전에 동의하시나요? 아래 체크 박스를 눌러주세요. 준이는 카드 선택. 카드를 꽂아줄게요. 하나, 둘, 셋. 초가 가고 있어. 가지 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재밌다, 이거. 10장 중에 6장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여섯 개. 선택. 백이 나을까, 컬러가 나을까. 오케이, 컬러. 배경색은. 오케이, 준이 선택은 화이트. 인쇄. 너무 고마워요. 벌써 나왔어, 밥솥아. 너무 귀엽다. 마음에 들어. 짜잔. 준이의 사진이 완성됐어요. 너무 귀엽고 이쁘죠?
사실은 준이 같은 경우에 사진을 누가 찍어주는 것만 그냥 받아봤지 셀프 사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떨리고 긴장됐는데 금방 열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남은 6컷. 다음에는 우리 보리랑 한번 와서 찍어보려고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함께 와서 찍으면 너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이가 여기다가 추억을 좀 남기고 갈게요. 준이는 이제 이 사진으로 여러 가지 잘 활용해 볼게요. 셀프 사진 잘 찍었어요. 안녕. 철이 없었죠. 유학을 갔다는 게 커피만큼 당신이 좋아. 우와. Pretty, 내가 이럴 줄 매일 일을 일준하지 미쳐버리겠어 하지만 결국엔 최준이니까